로딩이 길다, 에미야. 에미야. 마사키가 마사키가 死んだ. 죽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ある日朝起きたらそんな連絡が入っていた. 그런 연락이 와 있었다. 바카나. 말도 안 돼. そんな. 어떻게 그런? 다ってこの前会ったばかりだ. 얼마 전에도 만났었는데. 라디오의 仕事가 라디오 DJ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신나서 말하던 녀석이 죽는다고. 俺は 信じられなかった. 믿을 수가 없었다. いつものように ラジオを 流した 언제나처럼 라디오 방송을 마친 어? 마친구 마치고 마치고 아니야? 마친 친구야? 마친구 마치고 방송국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 같다. 사망 원인은 불명확하다고 한다. 네? 불명확하다고? 도유코토다? 그게 무슨 말이지? 오소라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경찰은 조속히 수사를 종료했다. 자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날 밤 그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나는 직접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사하기로 했다. 손전등, 키, 차 열쇠, 방송국 사장이 보낸 편지. 산속 라디오 방송국 열쇠는 집 우편함에 있어.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오, 손전등. 분위기 쩐다. 우편함 어디야? 안 보여. 우편함이 어디야? 왜 이렇게 깜깜해? 좀 낫죠? 너무 밝나? 그럼 뭐 있죠? 아 이거 조작감 진짜 여기 이 회사 게임 조작감 장난 아니야. 응? 집 우편함에 있다고 했는데? 아 깜짝이야.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집 우편함. 어메 집이 뭐 이래 근데. 이제 좀 스무스해졌네. 마우스 감도를 왜 이렇게 높게 해놓은 거야? 기본값을. 우편함이 어디지? 어딜까? 일단 타. 타기. 이쪽에서 타야 되냐? 또? 차에 타기가 안 돼. 뭐야? 뭐야 이거 내비게이션이야? 지도야? 내비게이션이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정도? 가보자. 무슨 아까는 자전거더니. 어이 땀에 차가길 못 올라가. 이 광원 효과 못 없애? 필름 그레인을 좀 높이거든지. 아, 더 아닌 것 같은데. 아, 짜증나. 이런 거 왜 한 거야? 달려 제로 영역으로 달려 할 수 있어. 야 올라가자. 우후 그제 운전 실력이 늘었어. 어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여기야 우회전. 아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야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거 해줘야지. 근데 여기 저기 다른 데도 막 가봐야 되는 뭐가 있지 않을까? 아, 이 집 우편함이 있다는 소리겠구나. 라디오 스테이션이 저기 아래니까. 아, 난 여기가 라디오 스테이션인 줄 알았네. 오케이 때려. 내려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됐다 들어가기. 네 메리골드님 들어가세요. 언능 나으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상중하이브님 어떻게 알고 왔나 했더만 신진한편님이 얘기해서 들어왔구나. 게임방송 하는지 몰랐을텐데. 어디로 가야돼? 뭐가 보여야 말이지? 네 잠깐만. 어 손전등. 아 여깄다 우편함 됐어. 알람 떴다고요? 알람이 떴는데 까먹었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못 들어가나? 여긴 단순히 열쇠만 가지러 온 거야? 가자 라디오 스테이션. 아니면 저쪽이 뭔지 갔다 와볼까요? 저 쓰레기통 뭔 표시야? 어 쓰레기구요. 피 아니야?
쥐. 쥐들이 배고픈 것 같다. 어쩌라고. 뭐 줘야 돼? 글쎄. 뭐 갖다 줘야 되나 봐, 얘네한테. 딴 데 갔다 와보자. 그러게, 차 없는 것도 이상하다. 내가 쓰레기장에 있는 쥐들까지 챙겨줘야 돼? 야가씨 봤는데? 봤는데? 내리. 어이 시끄러. 들어가게. 도대체 라디오 스테이션이라며. 창고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어? 문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여깄다. 아니 왜 아까 없었는데? 이상하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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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웃긴다 이거. 뭐야, 아무 반응이 없어. 어이, 뭐지? 이상하네. 직진! 안 되네. 뭐 창고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중에 다시 와야 되나? 또 자꾸만 다시 오게 해. 저 아래에 한번 또 갔다 가봅시다. 엄매 무서워라. 엄매. 야 이거 무슨 길이. 야 여기 아니잖아, 아니잖아. 진짜.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눈뽕이 너무 심해. 저 광원 저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야? 여긴데. 자판기 구역.
구역이 있어. 아, 후레쉬를 키고 있어서 더 그런가 지금? 자판기 뽑을 수 있는 게 이거 뭐야? 아까 신라면을 본 것 같은데? 우월. 신라면. 되는 게 없어. 우리 쥐새끼들 밥 줘야 되는데. 에이. 어, 뭐 있다. UV 손전등? 다 쓰는 것인고. 방송국을 가봅시다 일단. 후원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까 그 CD도 잘한다고요? 여기저기 다 박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뭐야? 어? 동전. 아, 잘 볼 걸. 테이프 녹음기. 테이프 녹음기. 깜짝이야. 마사키의 무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니카와 마사키입니다. 오니카와 마사키です. 이번 코너에서는 저조축을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라나 하나시오 読んでいきます. 토코시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제 동창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이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その子は生まれつき霊魂がありました。保育園の頃ははっきり見えるわけではなく、マントのようなドヤのようなものが見えたり、一定の場所がひんやりと感じたりする程度だったようですが、小学生になってからは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いつも同じ場所に男の人がただ立っているなと思っていたら、他の人には見えていないことを知ったことが始まりだそうです。そこから見えるという場所で騒音が見えるようになっていたと言います。女の人が彼氏とカフェで運動しているなと思ったら、彼氏の方の足がなかったり、可愛い女の子が公園で遊んでいるなと思ったら透けていたりと、幸いにもその子は声が聞こえることはなかったこともあって、実害がなかったので気にしないように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小学5年生くらいになった時でしょうか、一人の幽霊が自分の後をついてくるようになったのは、いつも何かを言っているようですが、何を言っ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ので鬱陶しいと思っていたそうです。そんな日、一つの事件が起こりました。その日は友達と遊んでいて、知らないうちに暗くなってしまっていて、急いで一人で帰ってきたそうです。薄暗いからか、少しの物音でも反応してしまい、怖くなってしまっていました。そんな時、こんばんはと声をかけられたそうです。振り返ると中年のおじさん、一人家まで送ってあげようか。そう話すおじさんに恐怖を覚え断ってしまったと、腕を掴まれ、送ってあげると言ってるじゃないか。恐怖のあまり声も出ず固まっていると、急におじさんが悲鳴を上げて逃げていったそうです。おじさんが見ていた方向を見ると、そこにはいつもの幽霊が。幽霊はその子を見守ってくれていたのでしょうか。同性목소리이런테이프가6개더있다고한다모두찾아야한다 이거젠장 아자막이너무빨라뭔가제대로읽었으면더재밌었을텐데뭐가없는디요어우눈뽕문이저절로닫혀져무섭게나머지테이프는어디있을까어뭐가지금방금울음표가살짝떴는데여기다뭐야이거자동판매기티켓이게왜냉장고에있는건데뭐지물음표물음표가있는데여기물음표있잖아어어어 어, 어물음표가물음표물음표가공포인데
분위기. 음악도 없고. 눈뽕 눈뽕 피 아까 테이프 있었던 데잖아. 여긴 더 없는 거야? 설마 아까 거기 동네를 한 바퀴 또 싹 돌면서 찾아야 되나? 여기 있나? 오, 이거 다 피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피야 이거? 인데 개울 소리가 난다. 티켓 티켓 또 안돼 또 10엔 안돼 또 그 판매기 구역으로 가야 되나? 여기는 이제 없는 거겠지? 여기는 다 본 거겠지? 안 본 데가 있을까나? 여기 봤고. 아, 나한테 여기 아까 물음표. 어, 없어졌어. 오, 버그였나? 없죠? 다 봤죠? 아, 자판기 코너로 다시 가볼까? 차가 막 뒤로 밀려. 어, 뭐? 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도착했어. 어, 여기서 전화할 수 있나? 10엔. 위를 본 적 없지? 그쵸? 오! 테이프 찾았어! 요 이렇게 이야.
거였구만. 티켓. 티켓, 티켓. 티켓 또 가져왔다. 여기 왠지 테이프 파는 데 같은데. 티켓 또. 어, 식권을 사용할 거예요. 된 거야? 이게 뭐야? 음식 햄버거 이거를 이거를 주식기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보자. 아 여기 아 이거 비밀번호 알면은 왠지 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여기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비밀번호로 저거 여는 것 같아. 어? 이거 또 왜 물음표야? 어? 설마 이거? 2756? 아닌가? 이거 왜 물음표가 왜 떠있지 지금? 488로 뭐야? 자, 쥐새끼한테 가봅시다. 쓰레기통구요. 쓰레기통. 도로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눈뽕이 너무 짜증나 이거. 설정이 그런 게 없나? 어? 여기 차가 있는데? 차 뭐야? 어? 테이프! 테이프가 왜 있어 이 차에? 어? 그럼 지금 세 개를 더 찾아야 되네. 이 자물쇠도 뭔가 저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자물쇠 열쇠 안에 자물쇠가 있어. 자물쇠 안에 열쇠가 있어. 저 열쇠잖아, 그지? 저 어떻게 꺼내? 동생 차인가, 진짜? 일단은 재생을 하고 올까요? 아니면 딴 데를 또 가봐야 되나? 라디오 서테이션에 한번 다시 가봅시다. 어? 여기 아니잖아.
부셔지는 소리가 나. 음식 방금 쥐한테 줘가지고 테이프 얻어왔는데? 갑자기 조용해. 이거 뭐야? 버그야? 의도된 거야? 어? 차 멈췄어. 어이 뭐야? 형 뭐 있었어? 아! 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안 좋았던 걸 수도 있죠. 라이안나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테이프. 마사키노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이번에도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코 씨의 편지인데요. 지난번 이야기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되네요. 사촌 동생이 중학생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사촌 동생은 가족이 병에 걸려 매우 낙담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서 불안까지 생겨서 학교에도 못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늘만 보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막 진짜.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존재였죠. 초등학교 때 친해진 친구였는데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친구는 사촌동생이 걱정돼서 매일 집에 와서는 동생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학교에서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게 해주고 그렇게 사촌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줬다고 합니다. 사촌동생 집에서 친구가 자고 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시계를 보니 항상 오는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 길어지고 있는 것지도 몰라 오늘은 바빠서 못 오는 것지도 몰라 그렇게 혼자 생각해봤는데 똑딱 시계 소리는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삐뽀삐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따르릉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어요. 친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죠. 사촌동생은 자신을 원망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갔고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끌리듯이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 무시하고 그냥 뛰어내리려 하면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번엔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자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친한 친구의 얼굴이었대요. 사촌동생은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해서 친구의 생각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자살 기도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친구의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순간뿐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촌에게 그 친구는 앞으로도 둘도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何なのに。まさきのホラーの話。まさき무서운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始まりました。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을지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手紙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아, 눈 아파. 또다시 이분이시군요. 토코 씨가 보내주시는 이야기는 유령 이야기라서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령이 나올까요? 이번엔 친구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매일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라서 의사와 간호사도 많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네요. 마침 그때가 인사 시즌이라 그랬는지 원래 있던 간호사가 안 보이거나 새로운 간호사를 자주 보게 될 등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가족 병문안을 갔던 친구는 그날도 복도에서 새로운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 간호사는 가족이 있는 병실 쪽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무심코 가족들에게 또 새로운 간호사가 왔어? 라고 물었는데 아니 모르겠는데 또 尋ねると 라고 말했습니다. 착각이었던 걸까요? 예전부터 있던 간호사인지 다른 방에서 온 간호사인지 다시 생각해봐도 분명 가족의 병실에서 나왔던 것 같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 있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병원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그렇게 말하면서 살짝 미소를 머금고 가족과 저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아주 상냥하고 느낌 좋은 아주머니였어요. 며칠 후 병문안을 왔는데 너무 늦게까지 있어서 면회 시간이 안 돼 뭐 저쪽으로 화장실에 들른 후에 가족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시 병실로 향하고 있었을 때 가족이 있는 병실 문이 열리더니 지난번에 봤던 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는데 간호사와 함께 나온 것은 바로 지난번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랑 간호사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혼자 훌쩍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간호사가 보이길래 뒤에서 아주머니 하고 불렀지만 간호사는 물론 귀도 들어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꼭 중요한 순간에 자막이 막 지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멈춘 걸 보고 달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야 따라잡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머니 팔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말하자 간호사는 이쪽을 째려보면서 어쩌고저쩌고 엘리베이터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아주머니와 단둘이 타고 있었고 지하 2층에 버튼이 눌려져 있었어요. B2 나중에 알고 보니 지하 2층은 영안실이었어요. 간호사는 아주머니를 어디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을까요? 뭐야? 뭔 소리인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네. 막 지나가가지고 좀 이해할 만하면 하여튼 처음 보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갔다. 근데 그 향한 곳이 영안실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대충. 자, 하나 더.
のホラーの話。まさきの무서운 이야기。이번에도공포스러운편지를읽어보겠습니다토코씨만보내셨고라지오이제이번에는익숙하네요토코さんからの手紙です。この方おなじみになってきましたね。今回はどの최근에알게된여자알바생이야기형제가일본에서우울에빠져있던날들그녀는형제를위해서매일병원에다니며열심히간병을하고있었다아잠시만요죄송합니다毎日病院に通い、一生懸命看病していた。あ、すいません。평소와같은분이보낸거맞죠역시토코씨가맞네요죄송합니다평소와오토가좀달라서다른분인줄알았습니다、네、계속할게요평소처럼병원에가니형제의담당의사가병실앞에있었다다른방으로나를안내한후에의사는무겁게문을열었다이제얼마남지않았어한달정도밖에안돼라고형제의병실에가니죄송합니다変なところがカタカナに계속하겠습니다続きます、ね、병실에가니뭐그때부터시간이날때마다병원을찾으려고했다그런동안에한달이지났고의사의선고를받은지어느새석달이다돼가고있었다그날은평소보다조금더추웠다의사に宣告されてから3ヶ月が経とうとしていたその日は병원에가던도중어린아이가나를불렀다病院に向かう途中、小さな男の子に声をかけられた。お母さん？난네엄마가아니야。違うよ。그렇게말하고나니아이가울것같아서어쩌고저쩌고금방엄마를찾게되어서男の子のお母さんを探すことにした。또이상한부분에가탁하나네요。また変なところがカタカナ로쓰여있었어요。미가미가죄송합니다계속하겠습니다엄마를찾게되어서어쩌고저쩌고떠나려는날을보더니남자아이의엄마는피곤하신것같은데괜찮으세요라고말을걸어왔다집이가까우니까쉬었다가세요라고자신도모르게피로가쌓여있었다는걸깨닫고그어머니의말대로어쩌고저쩌고차와케이크를대접받고오랜만에한숨돌리고쉬게되었다家に少しだけお邪魔するようにした。お茶とケーキを出してもらい、그달콤한시간은바람처럼스쳐간것같았다。ホットケーキを休んだ。시간괜찮으세요라고물어보셔서風のように過ぎ去っていったようだ。문득시계를보니면회시간까지앞으로한시간밖에남지않은시간이었다。パッと잠깐있었던것같은데그렇게오래됐나面会時間まであと1時間という時間になっていた。여기서병원까지는30분이걸린다바로집을나섰다인사도제대로못했네그렇게생각하며뒤돌아보니집이사라지고없었다하지만신경쓸겨를이없었다급히병원으로향하고있는데휴대전화가울렸다작게소리가나던것을나는듣지못했던것이다병원에도착하자문앞에형제를닮은어린남자아이가서있었다신기하게생각하고다가가니도어의前に兄弟に似た小さな男の子が立っていた不思議に思って近づくと내가힘들고아플때넌뭐했어그런식으로말을한것같았다황급히병원에들어갔지만이미때는늦었다나는형제의이름을부르며큰소리로울었다어째서그순간뭔가가내안에스르르들어오는느낌이들었고형제는내곁에서나를계속지켜보고있었다계속미친실시간더빙자막만완벽했어도이나머지세개를어떻게구하지어불이꺼져버렸는데손님의급발진덕에녹음본이아닌줄알았습니다이와중에완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세 개를 어디서 구한다? 저거를 저렇게 자막으로 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텍스트를 그냥 쭉 놔두지 그냥 알아서 끊어 읽게 그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이해도 쉽고 뭐가 없어 나머지 세 개를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해요? 있나 여기? 없는디?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니 뭐 발번역이어도 상관없는데 난 읽을 수만 있게 해주면 되지. 발번역이고 뭐고 너무 갑자기 훅훅 지나가고 짧은 거는 가만히 오래 있고 긴 거는 갑자기 확 지나가고 어쩌지? 단서가 없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아까 그 지금 두 군데가 일단 아까 그 비밀번호 눌러서 꺼내는데 그리고 하나가 그 G 옆에 거긴데 나머지 하나가 뭐지? 비밀번호 어디서 찾지? 일단 다시 또 이동해. 아, 나 이동하는 거 너무 싫은데. 아, 이동하기 싫어. 그냥 내가 뛰어가면 안 돼? 아, 무조건 차에 타버리네. 우리 집에 한번 다시 가봐야 되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밑에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 사진이 떠가지고 깜짝 놀래. 티놀프님이었네. 자판기 쪽을 한번 더 가볼까. 이 운전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든가. 갑자기 사람인 줄 알았네. 이런 나니까. 라디오 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대로 진짜 부스 안에서 방송하면서 뭔가 그런 벌어지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실시간으로 뭔가 사연을 받았는데 사연 자체가 뭔가 되게 소름 돋는 사연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방송국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고 이런 거. 아, 난 이렇게 오프로드 게임인지 몰랐지.
아니 분명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왜 오프로드인 것이야? 어우. 이 UV를 어디선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7276450 이게 뭐가 있을까? 페이크인가? 아, 궁금하다 말이야. 여기 또 동전 떨어진 데 없나? 어? 4. 어? 아, UV를 여기서 쓰는 거였구나. 2143. 와. 어, 아니야? 그럼 뭐야? 1243인가? 2143이 아니야? 1243 해 볼까?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3123인가? 아니고 4213 반대로 안 되는데? 뭐지? 뭐지? 3124도 아니고 143도 아니고 4213도 아니고 이 X는 뭐야? 아 왜 안 되지? 아 순서대로 2 아 그런 건가? 2 아니지 아. 이걸 첫 번째로 누르라고 4를 그리고 2를 두 번째로 누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7을 누르고 네 번째로 6을 누르고 야 똑똑하다 마넬님 우와 똑박사네 마 박사를 하세요 똑똑박사를 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는 볼장 다 본 건가? 이제 그럼 저기만 남은 건가?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아주 좋아 어이 깜짝이야 뭐야 멧돼지 쳤어 한번 더 쳐 이런 야, 또 이런 이벤트가 다 있네 멧돼지 치는 이벤트라니 저 위에가 뭐였지 근데? 위에도 한번 다시 가봐야 되나?
일단 요거는 해결했고, 와, 이 새끼들 잘 먹네. 얘네 먹는 거 봐. 옴뇸뇸 하고 있어. 근데 햄버거 껍데기는 안 벗겨져 있어. 세상에. 이거, 아, 이 자물쇠를 어디서 구하지? 자물쇠가 있어야 되네. 맞네. 그치, 정확히는 멧돼지가 와서 박은 거지. 나는 죄가 없어. 그렇다면은 다시 저 위에, 아까 그 저 위에는 뭐였지? 아, 여기 창고였나? 어, 창고였다. 이 창고도 분명 그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창고였는데 여기도 UV 손전등을 써야 되나? 어? 그러네! 그치. 그렇지. 그렇지. 으아, 열려 있어. 뭐야? 누구 있었어? 보이스 레코더. 뭐야? 뭔데? 조용히. 어디 갔어? 뭐야? 반응이 없어. 설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뭐야?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꺼진 거였어. UV 꺼도 보이냐고요? 안 보이겠지. 근데 이 보이스 레코더는 어디다 쓰는 거야, 또. 여기도 이제 볼 일 다 본 거겠지? 테이프를 안 주고 보이스 레코더를 주는 거야. 이 레코더를 어디다 쓰는 걸까요?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집에 동생 집에 한 번 더 가야 되나? 동생 집에 아! 동생 집에 아까 뭐 안 들어가 봤죠? 그냥 열쇠만 가지고 왔죠? 안 들어가졌던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볼까? 는 아무것도 없었다. 재밌다. 갑자기 운전에 재미를 붙였어.
똥게임스러운 이 운전에. 뭔가 단서가 있는 데는 다 이렇게 피 자국이 있네. 그러면 아까 거기 방송국 창고 거기도 뭐가 분명히 있단 소린데. 그죠? 거기도 피가 있었단 말이야, 바닥에. 어? 여기도 뭐야 이거는? 뭐야? 뭐지? 아예 못 들어가네, 이 집은. 쓰레기장을 한 번만 더 가보고. 가는 길이니까. 이 열쇠를 구해야 하는데, 아니면 여기를. 동생 차를 무정 이 녹음기로 때리나? 할 수가 없네. 봤어요? 우와, 스무스한 좌회전은 하다가 사고 났다. 길을 그지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아,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거. 나뭇잎 아니야 이거? 저 여기에 피가 있단 말이죠? 뭔가 여기도 뭔가 있단 소린데 단서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어? 이거 뭐야? 아 씨. 뭔가 했네 진짜. 이번에 하나 더 들어봅시다. 오, 똑똑 소리가 나. 마사키노 호라나 하나시. 요즘 저희 방송에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최근 코노 라디오의 반응이 오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카리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ということで 今回も読んでいきますよ.
하이. 이번에도 낯익은 닉네임 토코씨. 평소와는 다르게 누구 이야기인지는 쓰지 않으셨네요.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츠모미타이니 다레노 하나시카 쿵카이 카이테마센네. 마 요미마세. 부모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동생은 내가 지켜야만 했다. 그뿐이었다. 내게 남은 건 동생뿐이다.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내 또 가타카나가 적혀 있네요. 남번 편지에도 몇 번 가타카나가 있었죠. 뭐 못 읽을 건 아닌데 신경 써서 읽다 보면 이야기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신경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모두 사라졌다. 그때 알아챘을 땐 나와 남동생 둘만 남았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분노는 모든 것을 향해 있었다. 모두가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편지를 썼다. 정중앙에 보이는 것을 집어넣고 그런 편지는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받는 사람이 읽었을 때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들의 세계에 맛있는 음식을 세계의 잔치를 이군요. 카타카나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읽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할게요. 잔치를 열고 동생은 항상 내 옆에 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채 그런 동생의 손을 나는 잡는다. 동생이 잠들었을 때 못했던 일을 지금 크루시미모 온다. 심히? 고통이군요. 고통도 슬픔도 모두 있고 나와 함께 모두 가자. 이래서 한글의 위대함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이거 봐. 자기네 나라 말이어도 어떤 글자로 쓰면 막 이렇게 못 읽고 뜻이 해석이 안 되고 이런다는. 이봐요, 당신도 만나러 가요. 아래쪽에 뭔가 적혀 있네요. 편지를 읽었습니까? 전부 가타카나로 써 있네요. 편지 읽었나요? 라는 뜻이겠죠? 편지? 지금 이 편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찾으면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ったらまた次回読もうと思います。 어디 자꾸 똑똑거리지? 으이씨. 어이. 깜짝이야. 계속 똑똑거려. 나머지는 어디서 찾니? 나머지 두 개는 이 보이스 레코드를 어디다 써먹지? 안 되고 될 리가 없지. 어? 저기 뭔 차가 있는데?
일로 못 가나? 못 가는 듯?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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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왔던 데잖아. 안테나. 통신탑 같은 거겠죠? 보이스 레코드가 왜 있을까? 일단 우리 집으로 한번 가볼까? 원래 시작했던데? 뒤로 간다. 음악이라도 좀 틀면서 가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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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야, 집에 못 내려? 집인데? 우리 집에서 못 내려? 우리 집에서 못 내리나 봐. 아, 나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이 자식들아. 이제 어디 가야 되지, 그럼, 진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정답을 알려주세요. 집을 못 들어가게 하다니. 뭘로 친 걸까? 이러기야 찰라스. 자꾸 이런 식으로 나 인디 게임 안해, 똥게임 안해. 적당히 해야지. 일단 저, 아, 그 열쇠를 어디서 구하지? 쓰레기장 고기 열쇠를. 창고에 또 뭐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창고에는. 아니, 근데 뭔 마을이 방송국도 있는데, 나름. 통행금지가, 그냥 통행금지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막, 도로가 아예 앞에 산사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저래? 그냥 아예 암석으로 막혔어, 암석으로. 굳이 이 동네 차로 안 다녀도 될 것 같은 동네인데, 이거? 이 정도면? 어? 굳이?
여기 다 그냥 걸어다녀도 될 동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자전거. 그래, 차라리 자전거로 하든가. 아니, 이 구역을 벗어나면 아예 자동차를 타야 된다는 설정이 너무 짜증나네. 야, 이거 보이죠? 그냥 보면 안 보이죠. UV로만 봐야 돼.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문이 괜히 많이 있었을 리는 없지. 근데 아까 여기서 녹음기를 챙겼어. 끝이야. 없어 이제. 뭐가 하나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저건 산사태가 아니라니까? 산사태 난 거였으면 내가 이해하지. 그냥 산이라니까. 그냥 산이었어. 산사태가 아니라. 그리고 저기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다 동네, 이 전체 이 동네에 모든 곳이 다. 아니 차라리 그냥 뚫어놓고 이쪽은 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러든가. 왜 굳이 산사태 난 게 맞나?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나뭇가지 떨어져 있는 거 보면 폭풍이 휩쓸고 가서 그런 건가? 아까 느낌상으로는 산사태 느낌이 아니었어. 여기는 사람도 안 살아? 너무 따지나? 시도는 해볼 수 있지. 근데 약간의 자유도를 줘보는 것도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차를 타려면 차를 타고, 걸으려면 걷고. 이건 너무, 너는 이번 편에서 무조건 차만 타야 되잖아 지금. 이건 너무 화가 나요. 어지럽고 맞아. 그나마 지금 조금 적응돼서 그렇지. 아니, 이거 공유 아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안 찾아본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단서가 안 나와. 알려줘요. 어? 구멍이 있다! 야, 씨! 구멍이 있는데. 어쩌라고. 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 없나? 구멍이 있으면 막대기 같은 걸로 어떻게. 막대기 없어요. 야 쥐들아, 은혜 갚아. 어? 여기 들어가란 말이야.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어쨌다고. 아, 나 진짜. 오, 나뭇가지나 고리 같은 거 있으면 딱 좋은데.
인운악기급인데 거의. 내가 뭘 놓치고 왔길래. 우와 사고 안 났어. 우와 스무스하게 진입하고 사고도 안 났어. 원매. 아이씨. 알려줘. 이 사람들 참 노래 사건인데 너무 웃긴다. 아니 평소에는 내가 알려주지 말라 할 때는 물론 여긴 안 계시지만 그렇게 못 알려줘서 막 안 달라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뭐 해보세요 뭐 하세요 뭐 알려줘도 될까요 그러더니 내가 물어볼 때는 정작 다 조용해. 아 여기 뭐가 있나. 어? 차. 아까 볼 때는 야. 차. 아까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깜짝이야. 코치 아니야 얘? 동생인가? 으. 어쨌든 찾았습니다. 좋아, 내 혼자 힘으로 해내겠어.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겠어. 아, 아까 볼 때는 저런 거 없었단 말이야. 아까 내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다. 마사키노 호라나 하나시 하지마리마시타. 지난번에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료들 사이에 껴있어서 못 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편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도 매번 익숙한 토고씨의 사연입니다. 코씨 아니었으면 이 방송이 진행이 안되겠네. 毎度おなじみ、ラジオネーム、トウコさんからのお話です。今回は、タイトルのようなものもあるようですね。では、早速、タイトルから読んでいきましょう。おちょこちょちょこちょちょこ。ん？いげだや？えん？えん？テープが途中に끝나버렸어。이후에 마사키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거지? 편지를 막 읽으려던 참이었는데 편지가 자료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했다. 편지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딴딴 따라단. 뭐야? 요즘에 새로운 이야기 없냐는 질문은 뭐지? 저기 뭐라 듣기에서?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 절로 갈라 넘어갈라. 아이 채팅 치려고 넘어갈라 그러는데 넘어가지지가 않네. 일단 게임 합시다. 뭔 소리야? 요즘 새로운 이야기 없냐니.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뭔 소리는 하는 걸까? 누가 가서 답장 좀 해줘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 매일 올리시는데요 이렇게. 멀티 장장맨. 아, 한쪽에 키워놓고 있거든요. 뭐 요새 새로운 이야기가 없네. 자료. 자료들 사이에 편지.
자료가 어디 있을 거나. 자료가 안 보이는디. 저긴 없나? 또 이러다 나중에 막 나중에 다시 오면 또 있으려고 이렇게 꼼꼼히 봤는디. 아이고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길래 다 또 무시하는 줄 알았지. 역시 한나 언니 고맙고 오 여깄다 편지. 휴. 끈적한 메모가 있대. 이걸 큰 소리로 읽으면 네 형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형? 근데 왜 또 갑자기 형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것이 그 편지이다. 형이야, 동생이야. 토나코의 어둠. 동생은 뜨겁게 타올랐고 누나는 푸른 숨을 내쉬었다. 토나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홀로 떨어져서 가는 토나코. 어둠 쪽에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다. 저기 보이는 건 괴물인가? 초대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추악한 모습은 간데없다. 앞에는 섬도 빛깔도 없다. 하얀 토끼를 잡아먹어서 놓고 방황하는 자의 뼈 하나. 변해가는 건 나일까? 누구일까? 이거 중2병 그 같은데? 경을 펴두고 싶어도 거울에 비치는 어둠.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아주 행선지는 아무것도 없다. 에밀리님도 감사합니다. 새 에피는 일주일에 최소 7-8편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피로 물들어. 에잇! 그치 발번역이라도 형 한자어를 썼을 텐데 형 동생이 으이! 뭐야 여신님 오나이 여신님인가? 뭐야 뭔데 너 뭔데 너 오레와 오니카와 하루오 토나코의 애미야 절대 읽으나. 그걸 읽으면 죽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뭐 시간가. 토나코. 토나코의 어둠에 대해 말하는 댓글들. 잘 모르겠는데 토나코가 뭐지? 토나코의 어둠이 그거지. 읽으면 위험한 거. 위험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토나코의 어둠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된대요. 토나코의 어둠 그거 여러 사람이 덧붙이거나 바꾸거나 해서 원래의 시가 어떤 건지 모르지? 시라고? 안 돼. 나 속아서 진짜 낭독했는데 아까 그 시 중2병 같은 시. 토나코의 어둠. 동생은 뜨겁게 타올랐고 누나는 푸른 숨을 내쉬었다. 토나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홀로 떨어져가는 토나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데 저기 보이는 건 괴물인가? 초대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추악한 모습은 간데없다. 앞에는 섬도 빛깔도 없다. 하얀 토끼를 잡아먹고 수는 없고 망하는 자의 뼈 하나. 변해가는 건 나일까 누구일까? 괴물 뱉으려고 해도 겸허하고 미치는 어둠. 떨어지지 않고 아주 행성지는 아무것도 없다. 토코 진짜로 그러지 마. 이건 친절한 것도 아니라고. 누가 진짜 읽으면 어떻게 해? 동하겠네. 크크크크크. 녹음 내용의 토나코의 어둠은 읽지 말랬어. 토나코의 어둠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조사해 보니까 무서운 거네. 토나코의 어둠 읽어볼까? 하지 마. 읽고 싶은 사람은 읽으라고 해. 녹음한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토나코의 어둠을 읽고 미칠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녹음을 했대.
안 된다는 건 위험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대단하지 않아? 리스펙. 토나코의 어둠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죽는데 나 다 읽었는디? 극복. 설마 이거 엔딩 아니겠지? 나 그것도 못 찾았는데. 어? 뭐지? 나 그 열쇠도 못 집었고. 이거 또 엔딩 또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그 녹음기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쵸, 또 다른 엔딩이 있을 것 같죠. 아주 얍실하게 짜증나게. 아... 이건 도저히 다른 엔딩을 보고 싶지가 않은걸? 여태껏 했던 찰리스 아트의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는 제일 별로였던 것 같은. 자, 테이프 틀어 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려던 참이었는데. 자, 여섯 개째. 제발 있어라. 제발 뭐 있어라. 제발 있어. 어? 오! 연출이 달라졌어.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편지 찾으려고 안에서만 돌아댕기지. 있네. 이걸 알아내서 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없어. 누가 뛰어내렸는데 분명히. 뛰어내린 게 동생인가? 어, 사다리. 올라가자. 뭐야? 거꾸로 녹음된 테이프. 뭐지? 어, 그럼 테이프가 하나 지금 더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가? 아까 그 열쇠 자물쇠 거기 쓰레기장?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일단 틀어볼까요? 어차피 이어서 하기 하면 되잖아. 아니면 주변을 더 돌아봐? 뭘 주변을 돌아볼 게 뭐 있어? 아니, 아까는 편지를 읽었잖아 제가. 그래서 일곱 개를 다 못 모았음에도 그냥 끝났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일곱 개를 모았으니까 한번 틀어봅시다. 일단 틀어봅시다. 그럼 뭐 그 다음에 뭐가 이벤트 어가 어디 갔지?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저기 있다. 아, 총킹탑을 내려와서 집게도 있다고. 아, 이런 젠장. 집게도 주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 빨리 말해야지 그러면. 총킹탑 주변에 집게도 있어요 라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더 돌아봐야 하나 하지 말고. 집게가 어디 있을까?
집게 집게. 어 있다. 와. 젠장. 가자. 갔다 오자.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아니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 다 발견하는 거야? 난 진짜 대단해. 대단해. 모두가 대단해. 모두가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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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공포 게임 같은데 공포스럽지 않은 공포 게임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게 제일 공포스러운 게임이랄까요? 아, 왜 갑자기 차가 잘 나가다가 일단은 실제로 있는 괴담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흥미롭긴 한데 그걸 좀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소재는 참 좋은데 소재도 좋고 뭔가 방식도 나쁘진 않은데 아쉬워요. 아쉬움이 커요. 자,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열어라. 이걸 다시 거꾸로 녹음할 수 있어. 아. 이걸로 했잖아. 아, 고친 테이프 고쳐졌어. 아. 야,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 이제 완벽하다. 좋았어. 이제 끝났어. 모든 준비는 이제 다 끝나버렸어. 또 뭐가 있어? 아니지, 자물쇠잖아. 됐지,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이제 편지는 안 눌러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이미 그거를 읽는 거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 편지는 안 읽지 이제. 이거를 이제 재생하면 끝인 듯 보입니다. 일곱 개 마지막 제대로 된 파일. 이제 있는 건 다 했어. 맵에 있는 거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끝났어. 그래도 2회차 나름 안 헤매고 이제 아까 처음에 너무 많이 헤맸어가지고 힘들었지만 2회차 뭐 금방금방 했잖아. 그죠? 내름 네헤름 어디야? 와 이렇게 그래서 이 편지 아니면 요거 와 이거 조심해야겠네. 뭐야 또 옮겨놔가지고. 근데 UV 녹음기 이거 보이스 레코더는 왜 준 거지? 어 좀 위험하니까 고친 테이프. 자 이거 아니고 이거 넣습니다. 재생합니다. 토나코의 어둠. 동생은 뜨겁게 타올랐고 누나는 푸른 숨을 내쉬었다. 토나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홀로 떨어져가는 토나코. 어둠 속에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 시내 저기 보이는 건 괴물인가. 초대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추악한 모습은 간데없다. 앞에는 섬도 빛깔도 없다. 하얀 토끼를 잡아먹을 순 없고 방황하는 자의 뼈 하나. 변해가는 건 나일까 누구일까.
괴물 옆에 두려고 해도 거울에 비치는 어둠. 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아주. 행선지는 아무것도 없다. 운동이나 좀 해야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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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마사키는 이걸 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 사이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필요하다. 이 종이를 내일 경찰에 가지고 가야겠다. 오늘은 늦었으니 우선 집에 가야겠어. 끝이야? 끝이냐고? 게임할 때 목소리도 왜 좋냐고요? 나니까. 집에 가자. 일단 집에 가자. 어느 날 아침. 오니카와 마사키의 형 하루가 테이프 하나를 가져왔다. 이걸 들으면 마사키의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 테이프를 하루와 함께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재생해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녹음되어 있지 않았다. 하루는 당황했다. 그는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중얼거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마사키는 이걸 소리내어 읽어 죽은 거예요. 테이프에는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종이를 건네더니 하루오는 허겁지겁 가버렸다. 심각한 표정을 한 채로. 경찰을 놀리는 걸까? 종이에 쓰인 시를 읽는다고 사람이 죽을 리가 없잖아. 그게 진짜라면 정말 끔찍하겠지. 내가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후배가 다가왔다. 선배, 뭐 보고 계세요? 아니, 이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 죽는다길래. 네? 미신 아닌가? 선배, 그런 거 정말 믿는 거예요? 후배는 크게 웃었다. 선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들었지만 왠지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물론 믿는 건 아니었지만. 선배 무서워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후배는 웃으면서 종이를 집어들었다. 단숨에 다 읽어버린 후배. 읽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심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역시 장난이었군. 그렇게 내가 말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후배는 쓰러져 버렸다. 후배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확인해 보니 종이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 시는 대체... 아니, 깜짝이야 씨.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확 나와버리면 어쩌라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자, 그래도 해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 함께 해냈습니다. 아, 힘들다.